1세트 조재우 선수, 그리고 2세트는 이국성 선수가 가져간 가운데 이제 원점의 상태에서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경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떤 식으로 또 전개될지 기대가 가요. 왜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경기가 그렇게 반전이 되는 걸까요? 우선은 흐름이 좋은 선수는 흐름이 끊기는 상황인 거고, 자, 무언가 풀리지 않는 선수에게는 좋은 기운을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와, 이국성 선수 뱅크샷 감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첫 세트에 있었던 그 짧은 형태로 빠진 실수를 정확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2세트에서도 원뱅크 끌어치기 아주 환상적인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2세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됐는데요. 3세트에서도 초반 점수 뱅크샷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짧아 보이죠? 네, 짧습니다. 1이닝 2점에 그치고 마는 이국성 선수. 여기서 키스가 났는데. 자, 그만큼 두께 실수가 나온 겁니다. 지금 뭐 나는 약간 덜 두꺼우면서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장단 장으로 돌려 나가게 하는 그런 공격이었죠. 조지호 선수도 키스가 나는 상황을 보고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옆돌리기. 자, 너무 코너면 안 돼요. 네. 아, 맞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 현재 이국성 선수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네. 불편한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5 쿠션. 자, 짧게 만들기 위해서 상단 당점이 아닌 중하단 당점을 이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퍼져나갑니다. 저 파란색 공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막상 파란색 공을 보고 빨간색 공을 보니까 약간 좀 식상한 듯한 그런 느낌이요? 선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선수들한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바뀐 천이라든지 특히 이 파란색 공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새로움이 이 사람을 설레게 해주는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신선한 면에서 선수들에게 반가운 영향을 주고 있었네요. 그렇죠. 보통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연습을 위해서 한 벌만 구매를 했는데 왜한 벌만 시켰냐는. 오. 네. 누구나 보면 다 쳐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그런 그렇군요.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껍게 키스를 피하고 부드럽게 밀린 이후에 회전력으로 이동하는 옆돌리기죠. 쉬워 보이는 배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옆돌리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옆돌리기. 자, 회전력. 아쉽게 물러납니다. 네, 그러기에는 이동 동선이 짧은 형태였어요.
자, 저렇게 두꺼운 두께에서도 원 쿠션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3시 반 방향의 당점입니다. 조지아 선수 안으로 돌리기 들어가네요. 자, 이제 조지아 선수도 더 이상 늦으면 안 되죠. 네. 다행히 충분히 감각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배치 안으로 돌리는 짧은 형태를 득점을 시켰어요. 충분히 다시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득점입니다. 역시 2연속 안으로 돌리기였는데 아 여기서는 빗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죠. 조지호 선수도 지난 3차 대회에서 레페스 선수와 함께 결승전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6차 대회에서 이 프로 데뷔 이후 결승전에 간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빠른 적응을 보여주는 조지호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역시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이국성 선수가 또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저력이 있는 게 바로 이국성 선수고요. 네. 자, 감각의 늪에서 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국성 선수에게 결국 기회를 준 거는 조재우 선수였어요. 네. 자, 그 기회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행운의 득점. 여기서 행운이 나왔네요. 기회만 가져온 게 아니라 행운의 득점까지도 가져온 느낌인데요. 네. 아, 참 이럴 때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득점이 또 많기 때문이죠. 이국성 선수 행운의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점수는 6대1로 이국성 선수가 5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길었네요. 네. 일목적구의 움직임 때문에 두께 설정을 조금 두껍게 가자고 하려고 한 부분이 약간 더 두껍게 맞았습니다. 조재호 선수 크게 돌렸는데요. 그렇죠. 대회전 들어왔습니다. 이런 안으로 돌리는 형태의 대회전 약간 짧은 느낌을 가져가야지만 정확한 득점을 할 수 있었다는 완벽한 판단이었습니다. 자, 키스 피했어요. 키스? 좋아요. 자, 이거죠. 야, 절묘하게 키스를 피한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키스가 느껴졌을 거예요. 네. 하지만 니까짓 게 나면 나봐라 하고 가는 이 자신감이 사실 저런 키스를 또 빠지게도 해주는 작은 요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신감 있었던 스트로크로 4이닝 2득점 성공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공 배치가 어렵기도 하지만 꼭 득점을 시켜서 연결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만큼 조재우 선수도 지금 이 세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세트 스코어 1대1에 사실 3점 차지만 쫓기고 있는 입장의 조재우 선수입니다. 네. 자, 투뱅크 걸었어요! 네! 와. 이거죠. 기가 막힙니다. 네. 타임아웃 이후에 회심의 뱅크샷이었습니다. 선수들이건 동호인들 분들이건 이런 투뱅크 걸어치는 라인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전에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한 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더블 쿠션 노렸죠? 더블 쿠션? 와! 거침없이 추격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투뱅크 샷에 이어서 더블 쿠션까지 무서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민한 옆돌리기. 깔끔합니다. 조재우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슈퍼맨이 돌아왔어요. 네. 슈퍼맨이 이제 날기 시작하려고 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워낙에 한번 감을 잡으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조재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아, 키스가 예, 방해합니다. 여기서 키스가 방해를 하네요. 자,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역전까지 성공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5이닝 이국성 선수의 공격. 아, 얇은 두께는 키스가 보였기 때문에 두껍게 밀어서 들어간 바깥 돌리기였습니다. 하지만 짧았어요. 네, 많이 빗나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파란 공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도하는데요. 회전.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 맞은 부분이 저런 짧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야, 본인도 약간 인지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빠른 인정 그리고 저런 긍정적인 자세가 본인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전히 점수차는 한 점차 조재우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6이닝 이국성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바깥 돌리기 여기서 키스가 나왔네요. 이건 큰 실수예요. 네. 자, 키스의 위험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빼기가 어려웠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부드럽고 두껍게 또는 약간 하단과 얇은 두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어요. 좋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이런 비껴치기 형태는 이제 거의 기본 배치죠. 네. 완벽한 내공의 기울기에서 나오는 정확한 당점. 넣어쳐요. 아, 야. 실수예요. 예. 지금은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공이 두껍게 맞으면서 앞으로만 밀려요. 더 깊숙한 쪽을 원했던 거죠. 심의 뱅크샷을 노려봤지만 아쉽게 물러나는 조재우 선수였습니다. 8대 6 스코어. 또 키스가 예. 나고 말았어요. 야속하게 그지없는 키스였습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해보는 이국성 선수였어요. 자, 그만큼 이런 형태의 앞돌리기, 안으로 돌리는 대회전은
사실 그만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하죠? 백합 돌리기 득점 성공하면서 조재우 선수 다음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손 더블 쿠션. 네, 더블 쿠션인데. 자, 진행 좋아요. 자, 올라옵니다. 자, 조금만 더 세게 치지. 정말 숨 막히네요. 왼손으로 쳤던 더블 쿠션이었는데. 자, 하지만 불안한 건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충분히 굴러갈 거라는 거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짧게 가는 게 맞죠? 짧게 들어갔습니다. 차곡차곡 트레이닝 3득점에 성공하는 조재우 선수. 원쿠션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팁이라는 적은 회전. 자, 그리고 약간의 내공의 빠른 공 속도가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재우 선수 생각이 조금 많아졌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흰 공이 올라오면서 키스의 위험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죠. 키스 피했어요? 됐습니다. 이야, 좋아요. 트레이닝 4연속 득점 조재우. 자, 키스의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까스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야, 거의 영화 슬로우의 한 장면처럼 피해갔어요. 요즘은 또 카메라 PD님들도 정말 각도 잘 잡아주세요. 네. 네. 자, 리버스. 네. 와, 리버스 공격까지 성공하면서 트레이닝 하이런 5점입니다. 자, 저 원쿠션에서 밀리는 정도를 정말 잘 꼬집어냈습니다. 오른쪽 3시 방향 당점이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13점에 도착한 조재우 선수입니다. 자, 한 방에 끝내죠. 투뱅크 걸렸어요. 야, 이렇게 3세트를 가져가네요. 자, 언제 7점으로. 그렇죠. 언제 시작하는 듯 했으나 시작했더니 또 슈퍼맨처럼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3세트 아주 가볍게 7이닝 하이런 7점을 기록하면서 3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조재우 선수가 3세트 세트 스코어 15대 6으로 3세트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